자, 그러면은 다음 작품을 만나볼 텐데. 자, 다음 작품의 제목은 온다는 믿음입니다. 박인간 화가십니다. 일단 이분은요, 건축 디자인 일을 하랴, 대학원을 다니면서 공부하랴, 정말 24시간이 모자란 분입니다. 이야기를 지금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불러서 여쭤보는 게 어떨까요? 네, 에이전트 분들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박인간 작가님 모셔서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얘기해야지 될 것 같은데. 아, 그럼 와서 발표하는. 와, 이거 말 잘해야겠는데.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박인간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작품 속에 가장 크게 보이는 인물이 작가님과 닮았죠? 굉장히 닮았죠. 네. 본인 같으세요. 아우, 감사합니다. 네. 근데 지금 본인을 누가 그리고 있는지도 저도 너무 궁금하고, 지금 왜냐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본인을 그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저희 다섯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남편하고. 저희 다섯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남편하고. 다섯 아이들이요? 네, 제가 다섯 아이들의 엄마인데요. 네, 저는 미술 작가로 활동하고 집에서는 다섯 아이들의 엄마입니다. 제가 혼자 그림을 그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 뒤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많아요. 일단 가족들이 너무 많이 도와주고, 살림을 같이 하기도 하고 요리를 같이 하기도 하고 많은 조언들을 해주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굉장히 큰 에너지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그림을 그릴 때 손은 제가 그리지만 뒤에서 아이들이 같이 그려주고 남편이 같이 도와주는 거, 같이 그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해요. 그 가족들의 에너지를 받고 도움을 받아서 제가 작업할 수 있는 것들을 시각적으로 이미지화시켜서 그린 작업입니다. 아이들을 다섯 키운다는 거는 입장에 있지 않으면 상상하실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럼요. 그리고 이제 자화상 미션을 받고 제가 한번 깊이 생각한 게, 제가 아이들한테 뭔가를 주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보다 아이들한테 너무 많은 에너지를 받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구나를 깨닫고 저런 자화상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이야, 진짜 대단합니다. 예. 자, 에이전트 여러분들은 이 작품에 후원하시겠습니까? 네. 이 그림 볼 때 이 그림에서 이렇게 우러나오는 어떤 밝은 기운, 그것이 저는 너무 인상적이었고요. 저는 이 밝음에 기꺼이 저의 후원을 보태겠습니다. 네, 밝습니다. 말씀처럼. 그리고 이야기도 네, 오손도손 흥미롭습니다. 그러나 아직 네, 미술가로서의 노력은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후원하지 않겠습니다. 네, 디렉터님. 여기서 그 지원을 받지 못하셨더라도 이런 이 심사에서 좀 자유롭게 더욱더 본인 작업을 좀 더 그 매진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저는 후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후원하지 않겠습니다. 네, 아쉽게도 박인간 작가님의 온다는 믿음 한 표를 받았습니다. 탈락위기에 박인간 작가님은 대기실에서 대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번에 보실 작품은 이번 작품의 제목은 이 작품이 보는 관객으로 하여금
호감이나 매력을 느끼게 하지 않는 좋은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뭔가 어떤 명확한 이유를 분석을 좀 잘 못하겠는 그런 망설임? 공감이 생기기보다는 안타까운 지점이 있습니다. 왠지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더 좀 가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후원을 할지 아닐지에 대한 좀 망설임이 있습니다. 예, 이번에 후원하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도 후원하지 않겠습니다. 사화상을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저도 모니터 지켜보면서 계속 긴장된 상태였어요. 저에 걸릴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자꾸 들고 이제 계속 압박 태우는 그게 있었습니다. 나 진짜 어쩌면 떨어질 수도 있고 좀 헷갈렸던 것 같아. 자, 이번 작품의 제목은 효창공원 시나트라입니다. 네. 제이시 화가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효창공원 프랭크 시나트라라고 소개하는 그런 화가입니다. 리쌍 다이나믹 듀오 전시와 브랜드 협업 등 경력도 굉장히 화려한 화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림을 그리는 제이시라고 합니다. 19세기 그 인상파 화가들 네. 좀 그거를 되게 좀 존경하는데 네. 예, 이제를 들고 수트를 입고 시나트라 같은 그런 무드로 좀 예, 살고 싶어서 세상 사람들이 다 낙서를 하고 그림을 네. 그렸으면 좋겠어요. 예, 그냥 이게 잘 그리고 못 그리고를 벗어나서 다 자유롭게 그냥 메모를 하듯이 얘 정도는 나도 그리겠다. 그냥 근데 되게 재밌어 보이네. 좀 예, 이런 거가 좀 전달이 된 것은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매력적이고요. 예, 그리고 그 예술에서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람, 그 작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어떤 힘, 에너지, 그 이야기 속에 자기를 집어넣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 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중절모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 저 그림 속의 남자에게 남자를 후원하겠습니다. 자화상이니까. 예. 저 사실 굉장히 갈등하고 있거든요. 네. 저 사실 굉장히 갈등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뭐 이야기는 재밌는데 재밌어 보이는데 글쎄요 그것만으로 네, 저는 후원하지 않겠습니다. 예, 좀 해외 어떤 만화 캐릭터 같은 좀 어디서 본 듯한 그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의 스타일이 잡혀 있고 이런 작업을 굉장히 그 많이 해온 분인 것 같아요. 예, 밀도 있고 좋은 작업으로 인식됩니다. 후원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에이전트 세 분 중 두 분의 후원을 받아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제이씨 작가님은 자화상을 명예 전당으로 옮겨주십시오. 아유, 축하드립니다. 제이씨, 예, 작가님 축하드립니다. 네. 아니, 지금 의상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죠. 작업 보기 싫어요. 네. 늘 미술 작업을 할 때 멜빵바지를 입으신대요. 네, 작가님 축하드리면서 명예 전당으로 작품을 옮겨주시면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매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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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는 안녕하세요. 저는 캔디라는 소재로 나와 동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전업작가 이흠입니다. 그 중간중간 진짜 육아도 해가면서 최대한 시간을 쪼개서 제 나름대로 부끄럽지 않게 작업을 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연과 사람을 소재로 동양화 작업을 하고 있는 송종화입니다.
저는 스모커 위주의 작업을 하고 있고요. 세필 붓을 사용해서 마치 연필로 그은 것처럼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대학교를 갓 졸업하고 어떤 사회의 초년생으로서 신진 작가로서 이런 아기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남자 작가라고 합니다. 커피 문방을 운영하고 있고 커피틴이 이제 다양한 예술 영역에도 들어갈 수 있는 분야라는 거를 이 프로그램을 통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꿈을 그리는 연필화가 김성태입니다. 제가 다루는 장르가 초현실주의이기 때문에 꿈을 그리는 화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작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계속 뭐 LA나 뭐 저기 마이애미나 저기 세부 아니면 일본 전시를 하면서 그게 많이 얻기도 했어요. 한 번도 보지 못했었던 신비로운 그림 세계를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진정성 있게 잘 드러나 보이는 것은 참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력적인 점이 있거든요. 그 충실한 좋은 작업으로 느껴집니다. 저는 후원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게 됐습니다.